예, 중국 검경진입니다. 아, 네, 안녕하세요. 홍병진 검사관님. 네네. 예, 수고하십니다. 저는 법원감사청구한 사람인데요. 성함이 어떻게 되시죠? 예, 조충렬입니다. 네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관련해서 네네. 청구 일자가 1월 12일로 돼 있고, 결과 통지는 뭐 아시죠? 홍병진 감사관이 있으니까, 그죠? 네네. 13일 날 감사원에 1월 13일 날 12일로 이렇게 청구 일자가 돼 있는데, 여러분 13일 네네. 이렇게 돼 잠시만요. 잘안 들려요? 아, 말씀하세요. 청구 일자는 12일로 돼 있는데, 여기 기하께서 2021년 13일로 이렇게 돼 있네요. 그럼 자원의 실시가 되는. 잠깐만요. 어디 보자. 저희한테 접수하신 날짜가 13일이에요. 접수 도장 찍힌 날짜가. 그러니까 찍힌 그쪽에서 이제 날짜가요? 그 청구인 대표가 작성하시는 건 12일로 돼 있는데 문서에는 네. 저희 이제 원에 접수된 도장은 1월 13일로 되어 아, 그래요? 있어요. 네. 정확하네요. 고맙습니다. 네, 여기는 네네. 네네. 청구 일자가 12일로 돼 있고. 아, 그 문서에는 12일자 됐는데 저희 이제 감사원에 접수하신 그 도장 찍어드리잖아요. 접수번호 써드리고 거기에는 13일 접수된 걸로 돼 있어요. 네. 어쨌든 그게 이제 12일 날 받긴 받았는데, 도장은 네네. 13일 날 찍었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13일 날 저희한테 갖고 오신 거겠죠. 왜냐면 이제 오시면 이제 서류를 들고 오셔서 저희가 이제 도장을 찍어드리는 거니까. 그럼 하루 그냥 넘어갔나요? 네? 12일 날 왔다니까, 여기요? 12일로 갔다고요? 1월 12일 날 네네. 여기 와서 대출을 했다고요? 아, 근데 저희가 받은 청구서에 그 접수 도장은 1월 13일로 돼 있다고요. 그러니까요. 그 하루 지나가지고 찍은 거 아닙니까? 아, 그거는 저희가 몰라요. 제가 접수한 건 아니잖아요. 그럼 접수. 접수하는 부서가 따로 있잖아요. 아니, 청구, 그럼 저희. 그러면은 그거는 뭐, 일단 저는 12일 날 왔어요. 그 다음에 요 아, 공직태네, 그러면. 잠시만요. 기자님, 잠시만요. 지금 그 청구인 대표 아니시잖아요. 기자님은. 청구인 청구인 대표. 대표는 구기창 선생님으로 돼 있잖아요. 예, 대표가 구기창 선생님이신데, 네네. 예. 근데 여기 그러면은 구기창 대표 빼고 나머지 분들은 의견 이렇게 얘기할 수 없어요? 그할수 저희는 그 나오냐 대표님 그 얘기만 상대하고요. 아, 하세요. 그 지금 하시고 싶은 말씀이 뭐세요? 저기 전하신 분께서. 전화하신 분이 누구죠? 아, 그러니까 지금 그 아니, 그니까요. 예. 아까 선생님께서 기자라면서요. 저한테 별로 하고 싶은 말씀이 아시네요. 뭐예요? 아까 기자라고 얘기 안 했어요? 그러니까. 예. 그 알잖아요, 저를. 제가 누군지. 아, 그러니까 그러시면 뭐 때문에 저기 궁금해하시는 내용이 뭐시냐고요. 예, 그 궁금한 것 때문에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네네. 이 페이지에 보니까, 혹시 그 우리 이 페이지 보니까, 이 페이지 처음부터 이렇게, 이러한 점은 감사원의 점검에서 무선행 카드가 미발견된 결과 일치하며 아울러 21대를 직접 분해 점검한 결과 무선행 카드 사후 탈거로 추정되는 특별한 흔적은 발견할 수 없었습니다. 라고 하셨는데, 이게 지금 무슨 말인지를. 아, 선생님, 잠시만요. 제가 답변 좀 할게요. 지금 전화하신 분은 청구인 대표님은 아니시고요. 지난번에 저희가 이제 다른, 아마 저하고는 처음 통하시는 것 같은데, 그죠? 다른 분이 저는 뭐 모르겠습니다. 아니시지. 성함이 제가 아, 그러니까 바뀌었어 다른 분, 가지고. 저는 이제 제가 직접 통한 건 처음이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그, 어쨌든 이제 그, 지금 계속 이제 기사 작성하고 아니고, 저희가 대표님께서 대표님한테 저희가 보내드렸고, 그죠? 대표가 따로 계시잖아요. 저희 대표님 상대하고 만약에 아, 그 잠깐만요. 분반식 어차피 지금 기자분을 알고 계시는데 저 지난번에 안내드렸듯이 예? 기자분 저희가 일선부서에서 그 기자님들은 상대를 안 하거든요, 직접적으로. 그래서 기자님들은 저희가 그 안내한 지침이 저희 대변인실이 있으니까 그쪽에서 이제 그 통화를 하셔야 되거든요. 말씀하세요, 계속. 네, 그래서 제가 지금 저기 전화하신 기자님한테 이걸 일일이 대응해야 될 그게 없어요. 아, 대표님도 아니시고, 일일이 함을 할 필요 없고요. 요것만 일일이 할 그러니까 청구인 필요는 대표도 없지만, 아니시잖아요, 선생님 지금 예? 전화하신 분이 저희 청구인 대표가 아니시잖아요.
자, 그러면은 저는 뭐죠? 그 대표 빼고 나머지 523명은 뭐 여기에 대한 얘기를 못 하나요? 그러니까 못 하는 대표님께 근거가 뭐죠? 의견 제가 있으시면 물어보는 대표님 통해서 거예요. 전화해 주세요. 잠깐만요. 청구인이 물어보는 거예요. 저도 청구인 중에 한 사람 맞죠? 맞습니까? 아닙니까? 그것만 아, 답변 명단에 들어보세요. 있는 거 봤어요. 연명부에 네, 있으신 있습니다. 거. 있고요. 그다음에 지금 선생님께서는 자꾸 청구인 대표 하는데 네네. 여기에서 대표라 하면 뭐죠? 행정 청구인 편의적. 접수하시고 대표님이 아, 그러니까 국회청사님이잖아요. 행정 편의적으로, 그죠? 524명을 상대로 하기 힘드니까, 그쵸? 그죠? 접수시킬 때 대표로 한 것이지. 이분이, 정권이 이분한테 있는 거 아니에요. 우리 대표, 우리를 대표하는 선출한 것도 아니고요. 접수시킬 때 그러시면요, 저 대표로 한거 잠깐만요. 아니에요? 제가 한 예, 말씀만 드릴게요. 말씀해보세요. 예. 저희가 어제 회신해 드렸잖아요. 네, 회신 받았죠. 받았죠. 어제 국의청사를 보내드렸어요. 그래서 뭐 국의청사 통해서 이제 받으신 걸로 이제 어떻게든 받으신 것 같은데. 아, 우리 다 받아, 다 알고 아, 있어야죠. 그러니까 알고 계시잖아요. 524명이. 예. 저희가 회신한 문안 그 외에는 드릴 말씀이 없어요. 이미 그 저희가 충분히 검토한 내용을 회신문에 담아 드렸어요. 결과를. 아니, 그러니까 결과만 나왔지. 여기에 대한 네네. 근거, 그죠? 아니, 조사는 했는데 아무 이상 없습니다. 그래놓고는. 거기에 대한 답변, 근거가 없잖아요. 사실, 혹시 그 표면 만져봤어요? 조사 직접 했습니까? 우리 그 홍전진 감사관이? 그러면 지금 청구인 저기 전화하신 분은 네. 저희가 이제 감사원에서 그 문서가 제가 개인적으로 드리는 문서예요? 아니면 저희 원장님 명의로 나가는 문서일까요? 아, 이 공문이? 원장님이네요. 감사 감사원 원장님이. 대표로 나가는 거죠. 감사원의 이름으로 나가는 문서죠. 네. 예? 그럼 예. 제가 거기에 그 거짓을 쓸까요? 그 내용에? 자, 저희가 그러면은, 검사도 안 하고 검사했다고 그렇게 써드릴까요? 자, 그러면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그죠? 그 다음에 지난번에 그 감사원장께서 밝혀낸 월성 원자료, 그거 조사했더니 구속까지 됐네요? 이 사람들, 아, 그거는 제가 모르겠습니다. 그 얘기는. 아, 그 얘기는 제가 한게 모르겠어요? 아니라서.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아니, 그거는. 그거는 언론에 나온 상식적으로, 선생님처럼 공무원은 이렇게 다 이렇게 사진 찍어가지고 한 거, 예? 감사원장 도장 찍었으니까, 우리가, 야, 너네한테, 감사원에서는, 이렇게 다 이렇게 감사해가지고, 결과가 이렇더라. 근거 없이. 응? 이렇게 해가지고, 너네는 그냥 끝이야. 사후 탈거를 수행되는 특별한 흔적 발견할 수 없었어. 예? 이렇게 얘기를 하면 이걸 가지고 부실감사라고 하죠. 부실감사하면 어떻게 되죠? 그 죄송한데요. 네. 저희가 청구인 대표님 아니 아, 그 대표님 아니시고 그다음에 저희 기자분이신 저희가 그 대변인실로 해서 안내해드리니까 그쪽으로 저기 전화 돌려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저는요, 저 회신 그러면은 문안에 다른 사실 대해서는 좀 더 이상 드릴 물어보겠습니다. 말씀이 그러면 없습니다. 자, 그러면 저희가 하나 이미 물어보겠습니다. 회신해드렸기 때문에 대표자 말고 예, 이것 좀 물어보려고 그래요. 궁금해 모르니까. 아, 그러니까 그 내용에 대해서 더 이상 드릴 말씀이 없다고요. 저희 이미 내용 얘기하는 거 회신해 아니에요. 드렸고 형식 이 절차를 얘기하는 거예요. 대표 그러니까 여기에 대변인실로 그럼 전화 이상 저기 대표 전화 말고 돌려드릴게요. 523명에 예? 나머지 지금 연결 중이오니 잠시만 기다려 주십시오. 통화가 끝나는 대로 연결해 드리겠습니다. 이거 이렇게 하면 안 되잖아. 네?